청력, 시력, 미각, 후각 중에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감각이 있다면? 청각을 잃고 싶지 않아요. 네, 청각. 집에서 막 유명하고요. 청력이 좋기로 거실에서 엄마랑 할머니랑 제 얘기를 하시면은 방에서 자고 있다가도 그 얘기 듣고 막 나오고 그럴 정도로 아, 어이구. 보이스 강건주랑도 되게 아 제가 정말 강건주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청력이 가장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. 강건주신 네.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 이렇게 입을 했네요 제가. 박사님. 훌륭한 아, 배우입니다. 제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해서 또. 그렇죠. 맞아요. 그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력. 아, 놓칠 수 없습니다. 제 눈, 제 두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. 저희 다 굉장히 몰입해 있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. 강제수 시즌2에서 격렬하게 맞부딪혔던 두 인물의 뒷이야기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즌3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. 아, 저는 공교롭게도 보이스1에서도 3화였고 보이스 시즌2에서도 3화였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. 뭐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성폭력 그런 사건들이 가장 좀 와닿았고 경각심이 많이 생겼던 사건인 것 같아요. 아, 저 같은 경우는 시즌2 때 이제 감독님께서 액션스쿨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액션을 배우다가 복싱을 우연히 권해주셨는데 그것이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복싱으로 체력 단련을 좀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극 중에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그 신들이 많기 때문에 하체 운동 위주로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시즌2에 얻었던 오명을 좀 벗고자 시즌3에서 달리는 장면이 있다면 더 열심히 임하게 됐죠. 안 된다니까 흔들려. 용 쓰는 게 힘들어. 까트 됐죠? 가시오. 이번 시즌 3는 정말 시즌 2 때 저희가 궁금했고 기대했던 것들이 정말 여과 없이 함축돼서 굉장히 더욱 더 파워풀한 시즌 3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. 보이스2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분들께 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는